안녕하세요. 코드 드래곤입니다. 오늘은 스마트폰에 인터파크 쇼핑몰 앱을 설치하겠습니다. 광고 알림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후 실행하겠습니다. 당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실행합니다. 인터파크로 검색하겠습니다. 검색 결과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어플 모양과 같은 항목을 클릭합니다. 설치 버튼 클릭합니다.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계속 클릭해서 앱 실행하겠습니다. 앱 사용 권한이 표시됩니다. 필수적으로 허용해줘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. 확인 클릭합니다. 인터파크 앱에서 바로 전화를 걸려면 허용을 클릭하고 인터파크 앱을 통해 전화를 하지 않을 거라면 거부를 클릭하면 되고 한번 설정한 거라는 폰 설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 인터파크 쇼핑 혜택 알림은 설정하지 않겠습니다. 동의 안함 클릭합니다. 설치 후 앱 실행 완료되었습니다. 인터파크 앱에 로그인하겠습니다. 아래에 있는 사람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겠습니다. 로그인 클릭합니다. 팝업 광고는 X 클릭해서 닫아주겠습니다. 혜택 알림받기 체크 해제하겠습니다. 인터파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합니다. 로그인 클릭합니다. 생체 인증은 필요할 때 다시 설정하겠습니다. 저는 사용 안함 클릭하겠습니다. 로그인할 때 인터넷 쇼핑 알림을 수신 거부했기 때문에 알림에 대한 변경 내용이 표시됩니다. 확인 클릭합니다. 로그인이 완료되었고 나의 계정에 마이 페이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인터파크 앱을 설치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